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용품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다니엘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샤오미 정수기입니다. 이미 집에 펫맘사와 차밍사 두 대의 정수기가 있는데요. 쿠팡 광고에 혹해서 구매한 세 번째 정수기 샤오미입니다. 샤오미 정수기에는 3중 저소음 설계와 5중 필터 정수기라고 합니다. 한국 제품과는 달리 커피포트처럼 생긴 하부에 물탱크를 결합하는 방식이고요. 물펌프 입구에 스펀지 여과기가 있는 것은 다들 공통인가 봅니다. 설명서가 중국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래저래 해서 솔직히 5단 어떻게 해서 5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제품에 비해 물이 조금 더 작게 들어가는데 1.88리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요거보다 조금 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1.5리터 조금 더 들어가는 그 정도? 그리고 타사 제품이랑 똑같이 밑에 물펌프 앞에 스펀지가 있고 그리고 여과 필터가 있는데 물이 내려오는 쪽에 어떻게 해서 5중 필터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타사와 달리 360도 모든 방향에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부품이 하나하나 다 분해가 된다는 장점도 있어요. 근데 처음 조립할 때는 조금 당황스럽긴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하단에 무드등처럼 백색 LED등이 들어오는데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두워도 잘 먹긴 하지만 그래도 시각적으로 분위기가 있어 보여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3중 저소음 설계라고 하는데 이게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소음이 조금 덜한 편이긴 한데 물이 조금이라도 작아지면은 순환이 덜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물이 덜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대신 물을 조금이라도 물탱크에 많이 넣으면 바로 흘러넘쳐요. 그래서 바닥 열심히 닦아야 되고요. 그리고 완전 분해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분해를 하고 나면은 이게 몇 번째 부품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부품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오픈형 분수형이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는 소음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대신 최대 장점으로 디자인과 무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으로는 3만원 투자할 가치가 있다 입니다. 더 많은 반려동물 용품과 리뷰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Roll and drop.